지금까지 말씀하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를 기억해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상대우 경제타운으로 가야겠습니다. 질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최근에 경기가 활성화 좀 놔주고 있는 경기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올해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몇십 년 만에 다시 시작해서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에러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뭐 현장 에러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결되는 그런 속도전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또 지난 8월 27일 날 10대 그룹 부동산 간담회를 통해서 투자 활성화에 그런 강한 의지를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그 올해 계획했던 155조 투자계획 좀 이거 물론 뭐 기업마다 사정이 조금은 좀 있을 겁니다만은 100% 달성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도약하고 또 활성화되는 그런 모멘텀을 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과정에서 그 규제나 제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바로 정부가 상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올 초에는 매우 올해 경기를 참 어렵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최경호 차관도 계시지만 아마 기재부가 조금 표정이 밝아지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분기 3분기 연속에서 우리가 1%대의 성장률, 증기 대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확실하게 우리 경기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4.4분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4.4분기는 무엇보다도 수출과 투자가 이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의 경우에 뭐 올말까지 며칠 남아 있습니다만은 사상 최고 기록 수출의 경우 사상 최고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수출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고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확대된다면 내년도 이후 우리 경제 전망은 많이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